목사님이셨습니다. 30대 보고 60대가 돼가지고 뵀는데 너무나 참 감개가 무량한 그런 분입니다. 이란에서 20년 생활하셨고요. 목숨을 건 선교를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란인 한국 그 이란인 교회 그리고 무슬림 선교 훈련의 그 원장님으로 계십니다. 목사님 나오시죠. 이만석 목사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경복궁 교회 창립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축사를 하라 그랬는데 저보고 경복궁 여기 뭐 주소를 가르쳐 준다고 이제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월곡로 뭐 이렇게 6번지 어쩌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앞만 찾아봐도 그런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전화를 했더니 무조건 경복궁 3번 출구 3-1번 출구로 나오네요. 그래서 나왔더니 아무도 교회 비슷한 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군데 물어가지고 찾아왔는데 보니까 밑에 여기 그 에코밥상이라는 데가 있다고 거기 3층으로 올라가면 된다 그러죠. 그래서 올라갔더니 있더라고요. 에코밥상이라는 게 에코라는 게 친환경 무공해 뭐 그런 거거든요. 친환경 밥상 무공해 밥상 아주 건강에 좋은. 근데 거기 3층이니까 거기는 육적인 건강에 좋은 데라면 이 3층에서는 영적인 건강에 좋은 밥상을 차려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 여기서 영적인 밥을 먹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 여기 경복궁 교회라는 이름을 제가 한번 저는 좀 이렇게 잘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경복궁이 뭔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시경에 나오는 말을 그 이름에 따가지고 조선시대 때 지었는데 아까 뭐 빛이 보이는 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경복궁 임금과 임금의 후손들과 온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이루기를 축원하는 뜻이다. 이게 위키백과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왕과 그 후손들, 왕 중의 왕은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중의 왕이신데 왕 중의 왕이신 주님과 주님의 그 후손들, 그 주님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고 온 백성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태평성대를 이루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란 땅에서 한 20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슬람권에서 교회의 의미가 어떤 것을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슬람권에서 제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란에서 제일 큰 교회가 등록교인이 400명 정도 됐습니다. 등록교인이 400명. 그러면 출석교인은 몇 명 정도 될까요? 등록교인 400명이면 출석교인이 몇 명 정도 될까? 출석교회는 1500명. 네. 등록교인 400명, 출석교인 1500명. 어떻게 등록교인보다 출석교인이 더 많냐? 이 사람이 교회에 등록해서 정식 교인이 된다는 것은 목숨을 내던지는 겁니다. 언제 죽임을 당해도 나는 괜찮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내 목숨 드리겠다라는 각오가 돼 있어야 등록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저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들이, 현지인 목사님들이 세 명이 6개월 만에 나란히 순교를 당했습니다. 총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 이란에 있는 개신교 목회자들이 총 15명 있었는데 저까지 포함해서 6개월 만에 3명이 죽었습니다. 그럼 12명 남았죠. 12명을 저희 교회로 모았습니다. 모아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 범인이 잡혔는데 그 3명을 죽인 범인이 잡혔는데 범인이 TV에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윗분에 시켜서 한 일이다. 윗분이 누군가는 말할 수가 없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될 것이다. 즉 목회자 사례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2명 남았는데 앞으로 계속 죽이겠다니까 이게 순교가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모아서 이제 식사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이거 계속 죽이겠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좀 조용해질 때까지 우리 외국으로 나가 있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우리가 순교하면 누군가는 뒤를 이을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물러나고 외국으로 도피하면 생명 지키기 위해서 외국으로 도피하면 성도들은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 우리는 순교를 각오하고 이 땅을 지키자 라고 하면서 그 후에도 몇 명이 또 돌아가셨는데 정말 그 돌아가셨다는 것은 순교하셨다는 얘기고 순교에 낙제당하셨다고 우신 분이 계셔요.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무함마드의 직계혈통상의 후손 되신 분이 기독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기독교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무슬림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기독교로 개종을 시키고 뭐 아들 딸 낳고 네 명이나 낳고 그랬는데 이슬람 혁명이 나오니까 이 여자가 이제 이슬람으로 율법으로 통치하는 세상이 됐는데 배교자를 죽이라는 거 아니냐. 우리 남편은 무함마드의 직계 혈통이었었는데 배교를 했으니까 틀림없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하고 내 아이를 버리고 다시 이슬람으로 개종을 해가지고 무슬림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옥에 갇혔는데 9년 동안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어느 목사님이 옥중 식방을 갔더니 그 옥중에서 편지를 이렇게 하나 주는데 보니까 앞으로 열흘 내에 이슬람으로 다시 개종하지 않으면 너는 우리가 사형에 집행할 것이다. 나는 이런 편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목사님에게 줬더니 이 목사님이 이걸 갖고 와서 교회에서 통성기도 시키고 온 세계 매스컴에다가 다 전달을 했죠. 그래가지고 BBC 방송,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무슨 뭐 이스라엘 방송, CNN 이런 데서 계속해서 이란의 종교 탄압에 대해서 매 시간마다 나오니까 이란에서는 이 장로님을 석방을 시켜버렸어요. 석방을 시켜가지고 정말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테헤란에 와서 잔치를 하고 그랬는데 6개월 뒤에 또 살해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 교회라는 말 지금은 이란에 무슬림 출신들이 모여서 공식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 1500명씩 모이던 교회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식적으로 무슬림 출신의 기독교인이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한인교회도 한국말이 통하는 이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한인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안 되냐. 그것도 잡히면 이게 처벌의 대상이 되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 땅에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교회가 문을 닫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하나 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남익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김남익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안동의 어느 교회에 이슬람 세미나를 하러 갔을 때 그때 처음 만났습니다. 그 전에 이란에서 만났다 그랬는데 그때는 저는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 안동에서 처음 만났었는데 이슬람 세미나를 하고 처음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전 세계 18억 무슬림들이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숫자들은
이렇게 그렇게 급히 늘어나지는 않은데 무슬림들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배타성과 폭력성 때문에 지금 온 세계가 급격히 이슬람화돼가고 있으며 공포 분위기가 조성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북핵 문제 때문에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이상으로 온 세계가 지금 이슬람 때문에 떨고 있는데 원하기는 우리 경복궁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무슬림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